명화 속 성경 이야기. 피테르 브레헬, 바벨탑. 이 그림은 브레헬의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브레헬이 플랑드르 지방에서 활동할 때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브레헬의 많은 작품들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출되었고 현재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도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습니다. 1563년에 완성된 이 그림은 그가 10년 전 로마를 여행하면서 봤던 거대한 콜로세움을 참고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브레헬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현실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바벨탑 왼쪽에 빼곡이 들어선 집들과 오른편 항구의 모습은 당시 해상무역으로 경제의 중심지가 된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모습입니다. 당시 안트베르펜은 상공업이 발달했고 무역을 통해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안트베르펜에 공관을 두었는데 그런 곳이 무려 10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브레헬은 스페인 펠리페 2세의 군림 아래 여러 나라가 서로 부를 늘리기 위해 경쟁하는 장소이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곳, 바로 안트베르펜을 보면서 성경 속 이야기인 거대하게 솟은 바벨탑의 도시를 떠올린 걸까요? 이 그림 곳곳에 보이는 기중기, 도르레 등은 실제로 안트베르펜 곳곳을 쌓아 올린 도구들이기도 합니다. 그림 왼편 아래쪽에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석공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브레헬은 이 니무롯의 얼굴에 펠리페 2세의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눈 뜨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문명의 시대. 우리가 쌓아올린 기술과 문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한 것은 무엇인지. 끝없이 높은 빌딩을 쌓아올리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현대인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 바벨탑 꼭대기에 드리운 먹구름과 거대하게 솟은 탑 여기저기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봅니다.